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번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요. 그 전에 또 지난주 일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니까. 주말에 하루도 안 쉬셨더라고요. 주말에요? 응. 하루는 쉬었겠죠. 아, 연휴 동안. 연휴 동안에요? 네. 미국장 열리는데. 그러니까. 아우, 어찌나 부지런하신지. 아, 장난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들어서래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서. 아,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나이 든 척을 하는 것이지.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저희 채널 K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 검색을 해보면 그 연휴 동안에 매일매일 그 네.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참고해보시면 될 네. 거예요. 네. 뭐 다른 굳이 제가 오늘 할 얘기가 그러니까 없네요. 또 그걸 못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 누가 그 서 팀장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겠어요. 아. 그러니까 친절하게 또 여기저기서 해주셔야죠. 하나씩 하나씩 가볼 텐데 네. 가장 큰 뉴스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이게 가장 큰 뉴스죠, 뭐. 네. 뭐. 그 전후 사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것이 미칠 영향, 아, 파장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장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아까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아, 그런가요? 하시던 것 같던데. 아까 녹음해놓은 거 틉니다. 일단 트럼프가 트위터에 날렸어요. 나 확진. 네. 나 많이 아파. 뭐 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날 이제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부터 해서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거는 트럼프 감염은 이 금요일 날이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추가 부양책이었어요. 맞아요. 추가 부양책에 뭐 잘 될 거야라고 하면서 폭등을 했다가 뭐 여기서 이제 맥코넬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니까 쭉 밀렸다가 아니야 뭐 잘 될 거야 뭐 아니네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올라갔던 중에 하나가 나스닥. 이때 목요일 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쭉 끌어올라갔는데 목요일장에 이 목요일장에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그 8월 달에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하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막 그 구태여 했지만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나중에 밝혀지긴 했죠. 9월 달에 이제 옵션. 초반에 주식 옵션. 이제 그게 이제 이때부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늘다가 이때 폭증을 합니다. 이게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또 지수가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의 주식 옵션에 대해서 그 콜 옵션에 대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일단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면 이게 대선 불확실성이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콜옵션에 대해서 일부 청산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나스닥이 2% 넘게 급락했던 게 사실은 그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보면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뭐 S&P 같은 경우도 한 0.3% 4% 정도 빠지다가 애플이 더 밀려버리니까 더 빠져가지고 1% 가까이 빠진 거였고 나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를 좀 보면 결국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무누신하고 펠로시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 올랐다가 물론 이제 주식 옵션 이슈 때문에 대형 기술주가 위주로 해서 급락을 하면서 거의 그냥 플랫하게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에.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거. 결국은 추가 부양책 이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요일날 하락하게 만들었던 트럼프 감염.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주말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주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요인은 뭐냐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 하락을 주도했던 건 결국은 트럼프 감염으로 인한 주식옵션의 일부 청산에 따른 대형 기술주의 하락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가 일요일날 차를 타고 마스크 쓰고 짜놓고 나타나가지고 손을 흔들어줍니다.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들어주니까 갑자기 지수가 0.5% 정도 시간 외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건강하다.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월요일날 퇴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건강하게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금요일날 좀 이득했을 때입니다. 이게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빠지고 그 인공호흡기 달고 이제
좀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괜찮아지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저기 그 이게 폐로 오면서 기관지가 수축되는 이런 저기 그 현상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때 이제 그 기관지 확장제를 이제 넣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풍지학도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 봐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미국의 대선에서 바이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은 거.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는 건강.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 심장에 관을 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 이슈는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트럼프 확진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국가 원수의 그 건강은 탑 시크릿이에요. 맞아요. 근데 쥐가 막 올려. 그 이게 이러면 저기 그 미국의 안보가 물론 저 누가 미국을 좀 위하겠습니까? 많은 미국의 안보가 달려 있는 건데 그건 뭐 저기 그 대통령이 막 자기 증상을 이야기하고 보니까 세상이 이상해. 근데 이제 이게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당선 가능성인데요. 네.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얼마 전에 64%까지 올라갔다가 트럼프가 건강하다니까 58%까지 떨어졌고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26%까지 빠졌다가 지금 30%까지 올라와 있어요. 의외로 펜스가 0.1% 뭐 이렇게다가 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차트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 이게 보면 이게 1차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이 사실은 지난번 오바마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 했잖아요. 이게 부통령끼리 그때 그 토론에서 바이든이 정말 잘했거든요. 이제 그 효과를 좀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선 가능성이 올라갔고 트럼프의 확진 소식이 나오면서 툭 빠진 거예요, 트럼프는. 그리고 지금 건강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시장의 가장 관심은 뭐냐면 추가 부양책이에요. 그리고 이 화두가 과연 누가 이거를 가져가냐, 헤게모니를.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죠. 난 600불 너희들을 주려고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일부 합의가 된 게 있어요. 1인당 12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를 주는 거.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몇 개는 합의가 됐어요.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것만이라도 먼저 하자.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니네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체 원샷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걸 보시면 트럼프의 그 이슈 발생하고 나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14%가 차이 나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확연히 드러나 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위터에 난리죠. 나 많이 아픈데 의원들 빨리 일해. 뭐 빨리 일해서 국민들 빨리 살려야 돼. 땡큐. 동정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게 그 추가 부양책 협상도 있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에요. 뭐냐면 지난번에 영국 존슨 총리가 네.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응급실에 실려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존슨 총리의 지지율 차이가 갑자기 동정심이 부각이면서 확 튀어 올라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아프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빨리빨리 하려고 해라고 하면서 계속 그와 관련된 트위터를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강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라고 하면서 이제 의외로 또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이슈는 결국은 추가 부양책에 관련돼서 헤게모니를 누가 지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 차이가 급격하게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코로나가 딱 저기 그 확진이 되게 되면 이제 정해져 있는 저기 그 일정들이 2주 동안은 저기 일단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그 대선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선 토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차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바이든이 나는 네가 위험하니까 같이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큰일 나죠.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번 주에 이제 부통령
이제 펜스하고 이제 해리스가 이제 붙는데 해리스가 워낙에 말을 또 잘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나버리면 의외로 그러면 추가 부양책에 관련돼서 의외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차익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선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추가 부양책에 관련돼서 네. 지금 만약에 추가 부양책이 체결이 안 돼버리면 지금 고용지표 발표됐던 것도 보면 고용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연휴 동안에 발표됐던 지표들을 좀 보면 고용지표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이거야 뭐 고용 참여율 자체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네. 나타난 현상이거든. 이걸 배제하고 여전히 비농업 고용자 수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되고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구직단념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저기 연구 실업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4만 명까지 늘어난 뭐 네.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한 2천 몇백만 명 정도가 그 실업돼 있다가 지금 현재 종합을 해보면 한 천 몇백만 명 정도 그러니까 반절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고용지표에는 뭐 디즈니라든지 몇 군데가 그 대량 해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 명 이상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 고용지표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소비 지출 자체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가 부양책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자체는 여전히 그래서 그 2분기가 마이너스 34%인가 그랬잖아요. 네. GDP 성장률이. 근데 그 3분기는 플러스 한 30%대예요. 이게 QOQ니까 전분기 대비니까. 근데 이제 4분기는 원래 한 4% 5% 정도 했다가 지금 2%까지 줄었어요. 전망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4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 저희 이제 시청자분이 유튜브에서 질문 주신 게 그거예요. 빅쇼트님이 올린 질문인데 그 부양책이 결국은 시기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니멈 공화당 제시한 정도는 통과가 된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공화당 제시안이 밑에 있으니까 그게 플로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거냐? 보시면 돼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3.4조 달러를 처음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줄어들어서 2.2조까지 양보를 했거든요. 네. 그 공화당이 아니라 백악관 입장에서는 1조 달러를 처음에 제시했다가 1.6조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걸 문제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거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1.6조 달러도 너무 많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그 대선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선하고 맞물려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고 있고 실업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시기가 좀 관건이긴 한데 지금 트럼프가 이런 이 상태에서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주에 의외로 이거는 서프라이즈죠. 이번 주에 타결이 될 수가 있는데 2조 2천까지 올려서 그렇죠. 2조 2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간 어딘가에 그 중간 어디선가에 그래서 그게 펠로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8조 정도에서 통칭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 이게 금요일날 아니 목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상승 출발을 했던 요인이 뭐였냐면 원래 이제 목요일날 그 수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저녁에 그 민주당에서 그 하원에서 2조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거를 표결을 붙이려고 네네.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연기를 합니다. 왜 그 연기했다는 소식은 협상을 좀 더 해서 조율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합의가 실패를 하면서 목요일날 그냥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하원에서. 하원에 통과시켰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받아서 이제 상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원에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의회 일정이 3일부터 그 이번 10월 달은 다 휴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번 달은 노는 날.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급하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하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언제 모일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상원 의원들 지금 벌써 3명이 확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점차 확산되고 있어요. 그 의회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그렇죠. 수가 있겠고 또 이게 잠복기가 또 뭐 또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되겠네요. 상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 10월 19일 날까지로 미룰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표결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표결을 반대를 하고 상원 안, 그러니까 공화당의 안건을 여기서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10월 19일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나온 거고요. 그 전에 이제 합의가 되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의회에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자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의회에 모여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안별로가 아니고 상원의 표결은 무조건 의회에 다 모여서 해야 한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코로나 때문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건 이제 그것도 이제 하려면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세 명이 확진되면서 대법관 인준도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이제 12일날 청문회가 좀 준비돼 있는데 네. 이거조차도 그때 이제 그 법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감염이 됐거든요. 네. 트럼프랑 그 지명하면서 옆에 있다가 그 감염이 돼가지고. 이거를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화당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12일에 하는 12일 날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22일 날 이거를 상원에서 표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뭐 계속이 그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에요. 맞아요. 정상으로. 네.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식 시장 자체는 여전히 불확실함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익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 후반으로 가면 뭐 삼성전자 뭐 실적 다들 뭐 좋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뭐 잘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초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온 뉴스에 좀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주 후반이라고 해봐야 이번에 또 10월 9일이 한글날 또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 매매일수로 4거래일인데 그중에 목요일은 또 옵션 만기라고 하는데 실적 발표.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화요일 날에는 이제 파월 연유로장 발언이 있으니까 수요일 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고. 이래저래 이번 주는 좀 어수선한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또 그 부통령 TV 토론이 준비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 지표만 보면 ISM 서비스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파월이라든지 FOMC 의사로 그다음에 TV 토론이라 그 부통령 TV 토론이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뭐 그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쪽으로는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매매일수로 3일을 쉬고 왔는데 네. 아, 이 뭐 10월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분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분기니까 이것저것 또 정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전략은 어떻게들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은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크고요. 미국 대선. 네,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10월달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3일날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일단 트럼프는 계속 불복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11월 달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분기 말, 뭐 연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한 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난 9월 17일 날 이후부터 줄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신중함을 표명을 네.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연준은 일단 발을 한 발 뺐어요. 그다음에 파월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펀더멘털 그 경기와 괴리가 너무 크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파월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4분기에 가계하고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근데 지금 현재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쪽의 문제가 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저기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시티뱅크 이런 데가 이제 그렇죠. 대손 상황들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결국은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시장은 일단은 뭐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개별 테마 종목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한 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그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역시 안전자산 선호가 벌어질 테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이제 돌아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급은 여전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그 신흥국 자금 쪽으로 유입되지가 않아요. 네. 올해 연초부터 해서 오히려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이상에서는 어떤 통계는 또 저기 그 아시아 쪽에 이머징 쪽으로 저기 그 돈이 들어왔다는 또 보고서도 있던데. 그 좀 보시면 네. 저희 모닝네터에는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아이고 안 보인다. 그러게요. 없으면서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 여기를 보시면 네. 이게 자금 플로우거든요. ETF 자금 쪽으로 보면 이 신흥국. 신흥국 쪽으로 보면 EEM이거든요. ETF. 이게 대표적인 EEM인데 연초에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는 조금 두르긴 했지만 뭐 최근 한 달 동안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자금의 흐름이니까. 그다음에 가장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죠. 불확실성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그 코로나 확진자 수. 네. 미국의 트럼프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하나둘씩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요. 11월달, 12월달에 본격적으로 사망자를 비롯해서 급증하는 그런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대선 이후에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 경제 봉쇄. 이게 지금 독일이 사실은 지금 지난주 연휴 동안에 국제유가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국제유가가 왜 그렇게 급락을 했냐면 두 가지 요인.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자동차 운행 거리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독일의 경제 봉쇄가 확대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공급단에서 보면 리비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반군에 이제 점령당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좀 감소하고. 그래서 어제 그 연휴 동안에 국제유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프랑스 파리 그 코로나19 최고 단계의 저기 그저 조치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로화가 약세 보이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유럽 쪽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을 하면서 핀셋 봉쇄. 그러니까 한 지역 전체 나라를 봉쇄하기에는 여전히 좀 문제가 좀 있으니 일부 지역, 파리면 파리,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일단 선거라는 게 끝났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 핀셋 봉쇄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주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또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쪽에 다시 그 재확산 되는 뭐 그 기후적인 그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교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시키면은 시큰둥해, 시큰둥.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너는 해라, 나는 내 멋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도 최근에 이제 어제 저기 그제 차 타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퇴원하고,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이 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되나?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걱정이에요, 걱정. 그쵸. 근데 걱정이긴 하지만 걱정을 딛고 시장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확진자 수가 우리 저기 휴일 지나는 동안에 중국을 뛰어넘었어요. 전체 확진자가. 어쨌든 그렇죠? 확진자 수가.
그리고 이제 우길기 저기 그 저 패션을 만들었던 저기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양반이 또 저기 그 감염돼서 사망했다는 얘기가 많고. 근데 뭐 그분은 또 보니까 나이가 많긴 하더라고요. 81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연령층들이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자, 어찌됐든 우리 다시 시장으로 좀 들어와 보면 그러면 이게 저기 그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고 하다 보면은 추세를 잡기는 어렵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저기 그 변동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 4분기 내내 그쵸, 그날 그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그 트럼프의 그 트럼프 코로나 관련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알려져 있지 않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건강은 탑시크릿이기 때문에 절대 나가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추가 부양책 협상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10월 달에는 여러 가지 대선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는 이 하방 요인들이 있지만 이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이 좋으면 돼요. 실적이 좋고 향후 전망도 상향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경기는 별로 안 좋았는데 주가 지수는 쫙 끌어올라가요. 유동성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실적들이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예상 서프라이즈율이 되게 높으면서 실적들이 다 뒷받침되면서 끌어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약 완화되면서 정상화되면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때 이제 900선 밑반으로 빠졌다가 2200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실적이 여기 담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빠지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진행이 될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이게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이 하방을 지지해 주는 거는 결국 실적이고요. 저 펀더멘탈이죠. 이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10월 달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도 실적을 보면 이제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확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축소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투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그 수출 단에서도 보면 이번에 좀 플러스되긴 했지만 뭐 크게 뭐 조업일수도 늘어났고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여기서 봐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자료들이 좀 좋은 자료들이 좀 많아서 좀 보여드리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분기하고 3분기 우리 한국의 수출 품목 증감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던 쪽은 의약품.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컴퓨터, 바이오 헬스, 화장품, 가전. 가전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겠죠. 그러면 전분기 대비로 하면. 그럼 이쪽 같은 경우 보시면 이쪽도 보면 대체적으로 전통 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좋아졌어요. 우리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더 밀렸죠. 더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 2분기 대비 3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 하더라도 하방이 좀 제한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기대가 좀 있지만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의 기대처럼 10조를 넘어가느냐. 거기에 하나 12조까지도 나오고 12조. 12조. 그건 너무 질러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가전 여기서 보듯이 가전이 급증했잖아요. 가전이 좀 잘 나왔다 뭐 이런 식의 그 보고들도 있고 뭐 가전 여러 가지 LG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LG도 또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뭐 그 연휴 전에 이제 팀장님도 조금 비우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단 연휴 지나고 보여지는 시장의 흐름 뭐 하루입니다만 미선물도 오르고 있고 국내 증시도 더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분기 내내 변동성만 주면서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에 대한 부분도 코멘트를 좀 전략 팀장님이시잖아요.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왜요? 이렇게 변동성 커지는데 지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가 지수가 올라왔어요. 그럼 그 밑바탕에서 받쳐서 올라와줘야 되는 건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별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은데 그 현재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중소형 종목들이나 이런 쪽에서. 근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일부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단기 매매하는 정도에 그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이런 상태에서 중고자 직원이지만 그렇죠. 주식을 하면 좀 단기 치고 빠지는 게 잘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잘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은 뭐 가담해도 되지만 뭐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해가지고 막 사기보다는 이럴 때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3월 저점 이후에 8월달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이건 시장이 밀어 올려준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 잘 저기 관리하느냐, 그리고 또 종목들을 어떻게 저기 그 펀드멘탈에 맞게 이제 재구성해 나가느냐, 이게 정말 저기 그 진짜 실력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장이 올라서 내 주식이 잘 올랐는데 마치 내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는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3월 이후에 다 벌었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저기 그 손실이 나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은 올해도 열리고 내년에도 열리고 내후년에도 열려요.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오래 버틸 수 있어야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단기간에 우리가 뭐 6개월 만에 저기 그 모든 걸 다 끝내고 삶을 마감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다 좀 긴 안목으로 주식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서 팀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 네. 펀드멘탈 이런 것들이 받침돼야 된다. 잘했죠. 알겠습니다. 야, 내가 서 팀장한테 이걸 확인을 받아야 돼? 오늘 두 분은 사이가 좋으신데요? 원래 이런 사이였어요. 이미 욕, 할 욕을 다 해서 두발 동안에 서로가. 네, 아무튼 이제 오늘 뭐 이번 주 그림 그리려다 4분기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4분기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니까요. 뭐 변동성이 여전히 클 걸로 보이는 상황이니만큼 어느 정도 여력은 좀 챙겨놓고 대응을 해보자. 라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날그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요. 팀장님은 그날그날 또 나와서 그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빠지지 네. 말고 나오세요.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상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